저는 이 자리에 박창호 후보의 아내로서 나온 게 아니라 NK화학에서 누출시킨 방사능 피해자로 나온 겁니다. 저게 무슨 소리야? 우리 배우가 무슨 방사능 노출이야? 아직 제 남편도 모르는 일입니다. 지난 1월 12일 싱크홀 사고로 양식장으로 통하는 지하수관이 터졌고 그 현장에서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. 현재 저는 급성 림프종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.